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옥시 레킷 벤키저 등 가해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즉 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7개 단체는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은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옥시에 집중됩니다. 이들은 피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정부에 대해서도 감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